엄마 사주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엄마는 신랑하고도 남편하고도 살고 있지만 한 집에 두 가족이라 이렇게 산 지도 오래되셨고 할머니가 둘러보시니 내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잔지도 모르고 사셨다 그러셔. 그러니 내가 마음 둘곳 없다. 내가 내 마음 알아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다 보니 본인 일을 하셔야 되는 사람은 맞고요. 사주가. 엄마 성격이 한나에 꽂히면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본인 성격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마무리가 잘안 돼.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그 능력은 끝까지 발휘하는 사람이거든요. 중에 한 분이 엄마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여자로 살수 있는 그런 시기는 진작에 엄마가 포기를 했대. 그러다 보니 자식 하나 믿고 살았는데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남편은 남편대로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설 곳이 없다 그러셔, 할머니가. 본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재미하고 있어요. 본인이 뭐 이렇게 조금 넓은 공간에서 막 이렇게 뭘 만진대. 네. 뭐 만지는 직업인가 봐요. 손으로 하는 직업이죠. 만들어요. 뭐 만드세요? 속 작업하는데요. 이제 아, 이건 막 도자기. 도자기래요. 한번 가야겠다. 그래서 엄마가 조금 이제 막 이렇게 조금 끄게 했다가 지금은 엄마는 엄마가 이제 엄마 거를 좀 빛이 나야 돼. 이제는. 지금 사주가 조금씩 이제 엄마가 엄마 거로 인해서 엄마가 빛이 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할머니가. 그러니 너무 지금 막 크게 벌려놨던 걸 조금 줄이면서 엄마가 뭐 남도 가리키고 뭐 이렇게 해서 하셨나 봐. 그거를 이제 엄마 위주로. 엄마 위주로 하는 게좀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좀 가시면 될것 같고. 뭐 이미 지금 근데 이미 지금 늦었는데 내가 결혼 생활을 뭐 지금 중도에 포기한다 이런 마음은 없어, 엄마가. 뭐 차라리 저 사람이 나갔으면 하는 마음도 생길 것도 있고, 하지만 안 나가실 거야. 뭐 갈라서 놓은 경우는 없나요? 갈라서 싶으세요? 그렇다고 제가 뭐 별로 안 예뻐서.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갈라서라고 구슬해줄 수는 없고, 사주상 엄마는 마음은 그렇지만 가정을 버릴 사람은 아니야. 근데 지금은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 근데 지금은 혼자이고 싶어. 차라리 그냥 내가 신경 안 쓰고 내할 일만 하고, 내가 벌어서 내 새끼 챙기고 그렇게만 살고 싶어.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저도 손을 떼고 싶더라고요. 여기도 그러니까 엄마는 조금 막 이렇게 움직이고 뭐 여행도 다니고 막 이러고 싶은데 이 사람은 아니야. 엄마처럼 막 그런 게 몰라 모르겠어. 제가 보기에는 할머니가 보시기에는 이 사람은 이 사람 것만 챙긴대. 이 사람은 이 사람 것만 잘 되면 되고 이 사람은 이 사람 것 자기만 행복하면 되고 자기만 좋으면 된대. 엄마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많았대요. 그 전에. 이것도 같이 하고 싶고 이제 엄마가 이제 뭐 아이디어를 내고 뭘 내고 해서 뭐 돌아다녀야 되잖아. 모두 구경하고 모두 봐야 되고 하는데 이거를 좀 같이 해주고 같이 좀 움직여주고 같이 좀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그냥 혼자 가. 나는 나대로. 같이 못해요? 둘이 안 맞아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일을 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엄마가 뭐 이제 뭐를 보러 갈라 예를 그러면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같이 좀 가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오고 막 이러고 싶은데 이분은 자기 혼자만의 그게 있고 이제 모르겠어. 아빠 그 집을 딱 보니 선비요 뭐 선비 아니 선비요
한량기도 있고. 한량기,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는 게 한량기도 있고, 응?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뭐, 막 먹고 즐겨야 되고, 버는 건 없이, 응? 나한테만 잘해요. 남한테. 그게 윗대부터 내려왔어. 그래요? 응, 여기는. 응? 절도 보이고, 돗줄도 보이고, 이제 많이 빌던 할머니도 보이시고. 아, 그 집이요? 응. 그러다 보니, 아빠도 그런 역량이 없잖아 있어요. 내가 도인이요. 어? 자기는 아 그 옛날 선비들 있잖아요. 다 있으면서 이제 그쪽이 예.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할머니 때부터. 예, 예, 예. 근데 어느 순간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줄이 끊겼대. 그래요? 여기가 이북에서 네. 오셨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주를 무시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주를 바뀌면서 근데 그 윗대는 할아버지 쪽이나 그쪽은 조금 또 그런 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집안이 조금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는 케이스예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여기는 산도 건드려서 묘를 건드렸는지 뭐를 건드려서 지금 집안이 다 따로 국밥이라 잘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빠도 마음을 못 잡아. 어? 한다고는 하는데 마음처럼 되지를 않아. 그러니 그거를 보고 있는 엄마는 일을 손에 놓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엄마는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고 돈보다는 엄마는 일을 하루라도 쉬면 몸에 저기가 나는 사람인데 그거를 보고 있으니 엄마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사람은 내가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여야 되고 내가 누워 있고 싶으면 누워 있어야 돼. 네. 응? 게을러요. 응. 서티가 게으른 사람은 굉장히 게으른데 부지런 사람은 또 그러니까 게으를 때는 또 한없이 게으르고 부지런할 때는 또 한없이 부지런해. 근데 엄마랑 살면서 그런 게 없었어. 응? 엄마가 돈 다 버릇을 줬나 봐. 네. 버릇을 잘못 들였어. 답답하시다 할머니가 지금 엄마가 여기 앉아 있는데. 답하대. 응? 누굴 탓할 거래? 누굴 탓할 거니? 응? 본인이, 내 남편이요. 젊었을 때는 막 이렇게 해서, 갖다 쓰고, 나 뭐 하면, 내가 줄게. 맞아요. 이랬어, 엄마가. 응? 엄마가 잔소리는 해. 왜 그게 왜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 근데 안 해준 적은 없어. 응? 그러다 보니, 지금 나이가 먹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앉아서 나를 돌아다 보니, 나는 뭐지? 헛살았어. 나 이 사람 여자 맞나? 와이프 맞나? 나는 애 엄마이기 전에 나도 여잔데. 응? 솔직히 내가 여자 대 여자로서는 해주고 싶은 말이 뭔지 엄마 왜 살아요? 그쵸. 엄마 할 만큼 했는데 여기서 그냥 손 놔요. 라고 하고 싶어.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미련했어요, 제가. 아빠한테? 아니, 내가 미련했어요. 미련해서. 난 미안해서 깜짝 놀랐어, 지금.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지금? 내가 미련한 거지. 근데 엄마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엄마는 가정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고요. 내가 이 가정을 깨면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내 자식은 내가 키워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엄마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끌고 가고 싶어서 엄마가 이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지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에 들게끔 해줘야지 라고 생각한 게 지금에 와서 잘못된 생각인 거지. 응?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니야 엄마. 엄마는 자식 위해서 충분히 엄마로서 엄마의 역할을 해왔던 거고요.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해왔어, 엄마가. 응? 우리 할머니가 그 속은 누가 할 거니? 어디 가서 엄마가 유독히 스트레스 빼고 유독히 하는 게 그 작품 만드는 거야. 어디 가서 내 마음이 이랬어, 내 남편이 이랬어, 내 자식이 이랬어 라는 말을 한마디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 엄마. 못해, 그리고 엄마가. 창피해서. 그 화살이 나한테 돌아올까 봐. 하고 싶지도 않으면 자존심 상해.
엄마. 이제 하지 마. 할머니가 할 만큼 하셨대. 응? 할 만큼 하셨고, 이젠 엄마가 조금 힘들고 막 이런 거 좀 지났어. 지났고, 올해 들어와서 이제 엄마가 내년쯤에 엄마를 위해서 뭔가를 하나를 한대요. 어? 내가 했잖아. 빚이 나는 게 생겼고, 빚이 날 일이 생긴다고. 그러니, 모르겠어. 엄마가 개인적으로 개인 작품을 할지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하시래. 이제는 좀 내려놓으세요, 엄마. 엄마가 지금 내려놓는다고 해서 아무도 엄마 욕할 사람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은 엄마를 못 놓는 이유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근데 엄마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생각은 안 해. 본인이 해서 본인이 잘해서. 그러니 이제 내려놓고 딸도 딸도 돌아다니는 직업을 해야 돼요. 지금은 엄마가 해준 거 없이 안 해준 거 없이 다 해줬기 때문에 얘는 무서울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응? 힘든 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봐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려. 뭘 저지르면 엄마가 해결해 주겠지. 뭘 내가 하면은 내가 지르면 엄마가 해결해 줄 거야. 왜? 엄마가 잔소리 내가 했잖아. 아빠랑 똑같아. 엄마가 잔소리를 해도 아빠처럼 똑같이 해결을 해주는 게 엄마야. 아, 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랬잖아. 둘 다 축이야, 엄마. 아빠 성향을 많이 닮았어요. 지금 잡지 않으면은 얘는 어느 누구하고도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본인, 얘도 손재주 있어요, 엄마. 그게 안 보이던데. 손재주가 없으면 얘가 뭘 해든 본인 거를 해야 돼. 근데 본인 막 사업을 한다든가 본인 거를 뭘 이렇게 뭐를 따로 나와서 한다든가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본인만의 재주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게 안 보이던데. 그럼 뭘로 보였어 엄마는? 뭐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없게끔 만든 게 엄마야. 왜?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엄마가 다 그래 해봐. 그럼 질리면 또 안 해. 엄마 나 또 이거 하고 싶어. 엄마 해봐. 뭐든지 다 오만 것을 다 해봤어요. 다 시켰고. 근데 심화 과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요. 그냥 이렇게 겉핥기만 하고 또 다른 걸로 옮기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또 남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뭔 자격증을 따든, 뭐를 이제 뭘 배우든 끝까지 하는 걸 엄마가 차단을 해야 돼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맨 이렇게 자격증만 따고 앉아 있거든요. 자격증은 많아. 이것저것 이제. 그래도 다행이네. 자격증이라도 있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좀 잡아줘요, 엄마. 애가 조금 지금 여기 이제 엄마도 그러고 아빠도 그러고 좀 많이 빌어야 되는 사주는 맞아. 그러니까는 애가 좀 방황 안 하게 조상의 바람이 불어서 뭐에 탈이 났고 위에서 조금 이렇게 내려오는 게 좀 있어. 그러니 마음 작게끔 엄마가 조금 많이 빌고 다니세요. 다니시고 아빠랑은 어쨌든 간에 조금 지금 당장 헤어진다는 소리는 안 나와. 그러니까 엄마가 내려놓고 엄마 일을 찾아 이제. 더 이상의 엄마가 아빠 뒷감당은 안 하셔도 돼. 전에도 한번 그 이혼 서류를 띄어서 내가 도장 좀 찍어달라고 해도 죽어도 안 해. 안 해줘. 왜? 비웃더라고요. 비웃는 것도 비웃는 거고 미안해요. 죄송한데 엄마 돈줄이잖아. 이 사람한테. 그러니 어떻게 쉽게 나죠? 그거를 엄마가 순간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서서히 엄마 혼자 준비를 하셔야 돼. 이제는 모든 지원은 엄마가 조금 조금씩 끊으셔야 되고요.
이제 모든 지원할 것도 없어요. 네. 어쨌든 간에 차비든 밥값이든 주잖아. 응? 그거를 엄마가 서서히 끊으셔야 되고, 어? 이제 엄마가 이제 엄마 쪽으로 움직이셔야 돼. 응? 엄마 마음 단단히 드셔야 돼요. 여자, 엄마가 또 이제 마음 약해질 거야. 여자 있죠. 응? 깊은 관계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한 여자 갖고만 좋은 못해. 꼬래. 응. 그 전에도 한 분은 이상하더라고요. 낌새는 있었는데 응. 사람 자체한테 질려버리니까 아주 귀찮더라고요. 그냥 남이 가져가 버렸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사실. 네. 그냥 지금 또 바뀌어가지고 또 누가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이렇게 딱. 그냥 이 사람 쉽게 질려. 근데 가오 있잖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남한테 만약에 진짜 뭐 이 사람이 살구치고 살고 뭐 만약에 뭐 살리고 살다도 벗어나겠지. 그냥 스쳐 지나간 여자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추접스럽게. 아,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마음을 정리하시고 네. 엄마 거를 가지시라는 게 더 이상 상처받지 마시고요. 더 이상의 이제 그건 없어. 그러니 엄마가 이제 엄마 거를 만들어 서서히 준비를 하셔서 네. 서서히 이제 밀어내셔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여자 되어들어서 또 할머니가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만하시고 엄마 거 찾으세요. 더 궁금한 건 없으시죠? 그럼 제가 하는 일이 물론 이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금전적으로 좀 이렇게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이제 조금씩 풀릴 거예요, 엄마. 괜찮아요. 네. 그러니 그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엄마 거 챙겨. 그럼 돼.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면은 뭐 네.